정부가 주는 혜택에서 꼭 챙겨야 할 것들, 지원 혜택들 여러 가지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예컨대 급전대출이라는 게 있는데요. 1차 지원 당시에는 이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신용등급 1, 2, 3등급, 그러니까 굉장히 신용등급이 좋은 분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국책 자금이니까 국민들의 세금이 낭비돼서는 안 된다. 떼일 염려 없는 분들에게 빌려드리자라고 했는데 이게 장기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2차 때부터는 신용등급 8등급, 그러니까 웬만하면 은행 문턱 넘기 어려운 분들까지도 여기에 포함을 해드리는 걸로. 다만 한도가 1,000만 원이라서 이렇게 크지 않았어요. 네. 그러면 자영업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가지고 월세 내기도 빠듯하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9월 23일부터 그 빌려드리게 된 이 긴급 대출의 경우에는 신용 등급도 좀 완화를 하면서 대출 한도도 2,000만 원까지 조금 더 올려서 빌려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